아, 어제 집안일이 너무 쌓여. 설거지가, 아니 밥그릇이 없어.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. 그래갖고 빨래도 지금 입을 팬티가 없어가지고 어제 급하게 드라이기를 말렸어. 아니 멘탈은 좋아야지. 아 빡치네. 파자마 소라카 살까? 이거 스킨 없으니까 할 맛이 안 나네. 님들 저 스킨 선물해줘요. 남이랑 소라카 서사급 스킨만. 저 싼 거 안 쓰거든요. 내가 이상한 거야. 이거 사자. 이거랑 아 소라카 뭐 사지? 파자마가 맞겠지? 아 나 근데 부캐 PC방에도 절대 안 해야겠다. 진짜 나처럼 생긴 사람이 장애지 이지랄하면서 파자마 소라카 끼고 있으면 진짜 토할 것 같아 지나가다가 PC방에서. 아, 죄송한데 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. 네, 롤도 롤이랑 방송 해야 되고 끝나면 로스타크 숙제랑 집안일 해야 돼서 진짜 바쁜 사람이 돼가지고 운동할 시간이. 저희 부모님도 운동하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. 내가 바쁜지 몰라. 오케이 어시 들어갔어. 이것도 오케이 세지 언니야 나이스. 근데 나만큼 하는 서브 나 복제인간 만들어갖고 진짜 듀오하면 나 그만 간다니까. 근데 보듀오 둘이서 윈라인 이길 때마다 더블로 네이스 할 생각하니까 역겹네. 뭐가 역겨워요. 달콤한데 지완아 사랑해. 아 괴빠님 100개 오쉣. 아 띵 이모링. 아 고맙습니다. 저도요. 근데 방송 끄고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. 보여요 님들 전적? 현지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KDA와 진량. 누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어? 이 사람 뭐 양악하는 것 같은데? 어 뭐야? 야 팀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? 딱 이런 반응 나오지 바로. 아니 님들 근데 아 내가 몰랭을 해도 몰랭이 아니야. 내가 몰랭할 때 로그아웃으로 다른 방송 보거든? 그러면 속보 장지환 뭐 다이아일간의 승급전 뭐 이러고 뭐 속보 장지환 몰랭 하루종일 몰랭 끝끝내 다이아일 승급 성공 뭐 그냥 다 중계해준다니까? 몰랭이 아니야. 아 씨발 보리스 있다. 다 짤게요 그냥. 나 저번에 몰랑하는데 보리스 만났거든? 이 새끼 그냥 게임 족같이 해. 보여요 님들? 야스오로 마나무네랑 광일건 간다니까? 근데 이판 이긴 게 상대 아칼리드고 기동력 여자가 샀어. 얘 나 만나면 트롤해 그냥.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나 근데 고양이 보면은 막 주인 할퀴더라고. 나 그런 거 못 참거든? 주인을 문다? 그냥 바로 그냥 주먹 날라가 진짜. 짐승은 원래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해야 돼요. 근데 진짜 키우고 싶어는 맹금류 새. 아 앵무새 말고. 앵무새도 맹금류인데 앵무새 말고 올빼미 같은 거 휘파람 딱 불면은 내 팔에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맞는 거. 나 여기 먹이 주는 거야 이렇게. 아 나고 불참다. 네이스 차르반 깔 파먹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 자 루시안 갑니다. 3 2 1 처치했습니다. 내 독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. 뭐 있는지 몰랐지. 오프? 진장 아지르 믿고 있었다구. 옐로우 슈즈 뭔데? 지환이형 나의 형 독감이래. 아니 황소 시즌이 100개. 아 근데 아프시다니까 기모링을 할 수가 없는데요. 진짜 빨리 나오세요. 아 엄마한테 전화 와서 리액션 못 받아요. 슬픈 버전 기모링 해주세요. 아 형소미 시즌이 100개. 아 기모링. 아 빨리 나오세요 진짜. 저도 슬프네요. 뭘 신난 기모링이야. 슬픈데. 아니 이 새끼들 롤 진짜 추한 게 뭔지 알아? 이 새끼 롤스타크 뺏겼어. 대기열 이거 사람 있지도 않은데 무슨 어? 평일에 어? 오후 6시에 무슨 대기열이 어떻게 있어. 진짜 사람 많은 척 한다니까? 개역겨워. 근데 이딴 거나 쳐내고 이거 이걸 또 냈더라고. 이거 마법공학 제작 양이 상자. 근데 이걸 난 샀어 또 씨발. 이거 쓰레기가 님들 사지 마세요 이거. 기머리 기머리 기머리. 아 고마워요. 아 감사합니다. 아니 못 자요. 이거까지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. 진짜 상도 없네 이 형. 아니 하기 어려운데? 후잉 뺏었으면 됐지. 어? 아 이 형 진짜 경우 없다. 형 에바잖아. 지환이 영리한 거임 대기업들 피해서 낮에 방송 키잖아. 맞아 나 밤되면 그리고 맞아, 대기업들한테 치워서 안 돼.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. 못 이기는 싸움은 하지 않아요 저는. 저는 학창시절에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말싸움은 진 적 없어요. 말싸움 지면 항상 날 때리더라 애들이. 걔가 나한테 욕을 해. 나도 욕을 해. 욕 배틀이 시작되지 그러면. 끝나면 날 때려 애들이. 맞을 때 주로 어디 맞으셨어요? 저 학생 때 처음 맞아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뚱뚱한 애한테 까불다가 배빵 맞았어요. 진짜 배 맞으니까 와 그대로 주저앉았어 진짜로.
중학교 때 1층에 뒷자리였는데 그 뒷문 열고 나가다가 1층 잠 깨워가지고 싸대기 맞았어. 그래서 안경 날아가서 그거 죽었어. 죽을 때 진짜 슬프더라. 그리고 이제 좀 덩치 큰 친구 놀리다가 가방 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때 싸대기 한번 맞았는데 그 미안하다고 하고 나 바로 안아주더라고. 그 다음에 뭐 딱히 맞은 기억이 왜냐하면 시키는 거 바로바로 해가지고 빵 사오라면 사왔거든. 반항하면 맞잖아 원래. 사오면 안 맞아. 저 때는 신라면 많이 시키고 빵보다는 빵은 그 햄버거 빵 있는데 뭐였지 무슨 버기였는데 야 빵 셔틀 할 때 진짜 웃겼던 기억이 일진이 나한테 이제 야 지원아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랑 내가 항상 사던 거 하나 사와 이래서 아 드디어 내 노력을 인정해주고 나도 사주는 거 보다 하고 사서 먹었거든. 그러니까 사오랄지 먹으란 건 아니었다고 날 때리더라고 씨발. 아니 미친년이 먹지 말라고 하던가 어? 나 먹고 싶은 거 사러 하니까 나 먹으란 줄 알고. 저 중학교가 제 중학교가 좀 쓰레기 중학교였어요. 16번까지 있었는데 애들 맨날 담배 펴가지고 빨간 조끼 입고 중앙원관에 서있고 문제가 존나 많았어. 막 중앙원관에 똥 싸놓은 새끼도 있었고 근데 그 제보자가 똥 싼 새끼였어. 그 다음에 소화기 뿌린 새끼도 있었고 그 새끼 맨날 학교 째고 서둘러 가는 새끼였거든? 반에 소화기 뿌린 새끼 있었고 진짜로 우리 외래학교 PD수첩 나와. PD수첩에 어? 여자애가 몸 팔고 자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체육 선생님이 머리 강제로 깎았다고 경찰 부르고 레전드 학교였어 진짜로. 그리고 애들 이제 선생님이 봉사활동 시키면은 담배 핀 애들 밖에 나가서 쓰레기 주워오라고 한 이만큼 주워오라고 하고 한 손 정도? 두 손 정도? 라이터 들고 장초 찾아서 그거 피고 병신들 존나 많았어. 아 소라카 꿀잼. 소라카 하는 사람들 좀 이유 알 것 같은 게 이거 3단 1로 언니를 살리잖아? 살짝 슴. 아 진짜 해보라니까 이거? 아 뭔 또 이 뇌절을 하네. 뭘 살짝 애기 나와. 너무 더럽잖아. 그건 안 나와요 씨발. 아 변신 뭐하지 님들. 변신 추천받아요. 저는 일단 지금 번개 고민 중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님들 어떻게 되냐면 물이랑 대기랑 섞으면 얼음이 되고요 불이랑 대기랑 섞으면 용암이 되고 그래요. 그러니까 물, 불 이런 거 말고 2차적으로 마지막 걔 오타쿠 같아 설명하는 거. 아니 왜 지랄이지? 맞는 말인데 족같네? 나 썬더 할게요 그냥. 번개 할게요. 기분 상했어. 기분 다운됐어. 2인 오토체스 모바일로 나오네. 2인 기분 좋아. 아 고맙습니다. 오토체스 모바일로 나온다 소리는 있었는데 진짜 나오나 보네. 언제 나온대요 그거? 아 난 오토체스 할까? 각 나왔나 이거? 오늘 자기 전에 살짝 막 봐야겠다. 혼자서 방송 끄고 지환아 방송 켜고 맛보자. 나 오늘 스트레스 좀 풀게. 너 그러다 고수 먹어. 어? 미쳤나봐. 그리고 스트레스 걸릴걸? 스트레스 받을걸? 나 하는 거 보면 이 다 갈릴걸 그냥? 십덕들 오체액이 나와서 흥분하기는. 아니 왜 오체하면 왜 십덕이에요? 그건 아니지. 불금이라 화난 거야? 여러분 캠다운 화내지 마요. 인싸들 뭐 불금에 나가면 오히려 손해지. 어? 모텔도 금일부터 비싸지 않나? 다 돈이야. 우리가 이득이라니까? 민원 마시지. 돈 쓰지. 한절기라 감기 걸릴 수도 있지. 교통사고 날 수도 있지. 엄청난 손해야 정말. 우리가 개이득이라니까? 그래야 그리고 거기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.